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1.12% 상승, 나스닥 0.22% 상승, 반도체 지수도 1.56% 상승입니다. 자, 유로존은 대체적으로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0.08% 하락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백신들 속속 긴급 사용 승인 내지는 그 효과가 아주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6.49% 하락했는데요.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연관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6.49% 하락이고요. 애플이 2.79% 하락, 넷플릭스 2% 하락, 테슬라가 6.89% 상승입니다. 니콜라도 11.52% 상승,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4% 상승, 자, 백신 관련 모더나가 3.47% 상승, 자, 유가도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하니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가들, 유가가 반등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엑소모빌 6%대 상승, 쉐브론도 6% 상승, 준비디어는 2%대 하락입니다. 자, 보잉도 6%대 상승, 자, 금융주들도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된다면 다우존스는요, 여기 돌파됐던 전고점 부위에서 지금 고가 부위 박스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스권 상당히 고점 부위에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숨고르기 양호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둔 그런 상황이고 힘을 짜고 응축을 했으니까요, 이제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반등 시도 넣다가 다시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자, 우리나라 전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신고가 다시 갱신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는요, 신고가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607이 신고가권으로 어저께 확인됐는데요, 신고가 거의 임박입니다. 그죠? 근데 굳이 뉴스에서 신고가 갱신했다 이런 이야기 굳이 종가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는가 모르겠어요. 축포를 하루 빨리 터뜨리고 싶은지 몰라도 신고가는 2607인데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끊임없이 들어오고 전일 거의 역대급으로 9,8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기 시작하고 5일선 이탈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 조금 포트폴리오 축소 내지는 긴장하지, 그 이전에는 긴장할 필요 별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 의견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다만 먼저 강하게 코스피가 며칠 주춤한 동안에 키 맞추기 양상으로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온 부분의 상황을 본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하시겠고, 선물도 계속해서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물, 물론 이 부분은 차월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42,000계약으로 보이시죠? 외국인 선물 쫙 땡겨 올라오면서 지수는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동학개미라고요? No,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저도 시장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오늘 돌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들이 승인이 곧 임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은 아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있으니 잘 이겨나가면 된다. 이런 안도감이 좀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확진자가 그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위에서 횡보 정도로 양호하게 가는 거 보면요. 그렇게 판단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86% 상승, 코스닥은 0.4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4%대 강한 상승. 자, 대본에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시도. SK하이닉스도 다시 10만원권 돌파 시도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점 부위에서 얼마나 잘 사서 들고 왔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의문점으로 남고요. 신고가 같다 해도 일주일 전 가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일에 또 초강세 보였던 섹터는 그렇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게 랠리 한번더 하는 그런 상황이고 포인트가 나왔다고 토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 2조 8천억 규모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양호한 상황. 자, 셀트리온 삼형제 닥터케이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전일 고점 부위에서 절반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 먹고 먹고 또 먹고 지금 4번 이상 한 상황이고요. 5번 먹은 사람도 있다고 일단 우리 팀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항체 치료제 개발 이슈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이제 모든 추세에 상승 추세로 다 전환한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평선 이때 일단 밑에 다 깔아놓고 10만원권 셀트리온 제약도 30만 5천원 상승 추세 완전 전환한 상황입니다. 양호 시장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자, 카카오 여러분들께 편입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일단 양호하게 출발 양호합니다. 언택트가 너무 안 갔습니다. 이제 언택트가 한번 갈때 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택트 한번 갈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인선 ENT, 폐기물 관련 양호. 자, 유니슨이 힘내고 있습니다. 2.9%대 상승. 자, 그린 뉴딜도 많이 쉬었거든요. 한번 갈때 됐습니다. 그린 뉴딜과 언택트 한번 갈때 됐다. 순환매 들어올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어저께 추천하자마자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고요. 3% 인근 신세계 양호 그죠? 셀트리온 제약 퍼펙트 또 상승합니다. 자, 미국 선물 양호합니다. 0.47%, 0.36%,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상승 출발입니다. 야, 근데 진단 키트가 조금 약세네요. 근데 제가 한번 의사의 소견을 한번 물어보니까요. 코로나가 그죠? 백신이 개발하고 해도 진단을 하려면 진단 키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주 초강세, 아주 강하게 갔던 부분,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주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젠이 3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카톡 읽어주기가 옆 생방송으로 또 나갔네요. 오늘 왜 이랬습니까? 아까 비밀번호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제가 그죠? 볼륨 줄이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키트도 특히 딴건 몰라도요. 시제는 한번 반등할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주춤하네요. 일단 선물을 좀 크게 던지고 있습니다. 야, CJ는 3.7 빠지네. 자, 여기 낙폭 다 피해내고, 그죠? 21만원대 들어가 있거든요. 좀 기다려 봅니다. 야, CJ는 너무 많이 빠지는데. 자, 유니캐스트. 월선에서 딱 지지받고 일단 강하게 올라옵니다. 2.3% 상승. 자, 유니슨 4%대 갑니다. CJ는 11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잘 가면 좋은데. 코스닥이 좀 흔들려요. 자, 카카오 0.68% 상승. 자, 언택트가 좀갈때 됐는데, 그죠?
참 진전이 세게 빠지네. 자, 카카오 1.7 갑니다. 갈 때 됐다 그랬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1 가요. 1%. 시즌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 이거 뭐. 여기가 좀 없네. 야, 좀 7% 빠져요. 갈 때 됐다고 계산하면서부터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반등합니다. 갈 때 됐다 하면서 어저께 카카오 편입했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이고요. 약간 삼성전자 하락 중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흔들립니다. 진단 키트가 박살이 나요.
오늘 수소차, 그린뉴딜, 그린뉴딜 갈 때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강하게 유니슨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유니슨 4%대 상승. 자, 2차전지 계속 양호합니다. 자, 우연치고는 그 포인트가 갈 때 됐다라고 딱 바라는 그 종목들이 가는 그 상황이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좀 정확도가 높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 1번 둘러 예이야. 시즌만 제대로 갔으면 완전 뭐 퍼펙트 중에 완전 퍼펙트인데 11개 중에 한 종목이 좀 시원찮습니다. 우석이 지금 음악하고 섞여 나오는 소리 괜찮지? 음량 자 제가 모니터 확인했습니다.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원찮아요. 코스닥 시원찮습니다. 자 코스피는 신고가 일단 갱신했습니다. 코스닥이 시원찮아요 지금. 코스닥 시원찮다면 여러분들 알아서 반응해야 되겠죠. 코스닥 시원찮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반응하십시오. 자 유니슨 간다 예야 5% 코스닥 시원찮아도 갈 때 됐다 그랬어. 카카오 2% 가고 있고요. 야 유니캐스트 11% 갔다 그대로 쭉 밀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카카오에 승부 건다 그러면서 30% 딱 실었거든요. 30% 실었어요. 카카오.
자, 같은 언택트지만 네이버에 추가로 강하게 안 싫고 카카오에 왜 강하게 싫었을까요? 우석이가 답해봐. 왜 카카오에 강하게 싫고 네이버에는 왜 강하게 안 싫을까? 여러분 다른 분도 대답 한번 해봐요. 아침에 바쁘건데 무슨 대답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꽁이 꽁이 빨리 대답해봐. 꽁이 상한가 3방 먹었어요 지금. 절반 들고 있나 절반 안 들고 있나 빨리 이야기해봐. 바빠. 어저께 막판에 확 흔들려가지고 이거 봐요. 이거 상한가가 동시효과 딱 남기기 직전에 딱 풀렸거든요. 상한가 3방 먹고 있거든요. 던질까요? NO! 들고 가. 얘가 상한가 2방 더 먹었거든요 지금. 아 들고 있다. 더 들고 가. 3천원 깨지기 전까지 더 들고 가. 알겠지? 재수도 좋네. 꽁이가 마음을 좋게 쓰니까 그런 거야. 꽁이 응? 힘든 사람들한테, 그지? 자원봉사도 하루 다니고 그러지? 좋은 일 하니까 그런 거야, 응? 야, 진짜 재수빨 있다. 야. 1900원에 절반 던질까요? No! 상한가 3방 맞았어요, 상한가 3방. 그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이유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이유예요. 던질라는 거 막아주잖아. 상한가 3방 맞았어요 지금. 카카오 레기가 돌려낸 것 같다. 네이버는 위로 저항선이 많다. 정답이네. 그렇기 때문에 레기가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로 그냥 실어버리는 겁니다. 여긴 안 실어요. 그냥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그 차이라니까. 그 차이입니다. 더 잘 가잖아 일단. 카카오 훨씬 더 잘 갈 거예요. 왜?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려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실어버리잖아 30%. 여기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올 때 적당하게 올라올 때까지. 알아듣겠다. 이번에 7번 눌러 예이야. 이 두 개를 매매를 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카카오로 질러야 되는 겁니다. 후팽한테 야 디스코야 니가 그래도 제약업계니까 시제니에 대한 본인 생각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주가 흐름 이런거 말고 동종 업계니까 본인의 생각 한번 이야기 해주면 참고가 될 것 같네. 와 너무 많이 빠져. 7%가 뭐야. 아 진짜. 조금만 아니면 좋아가 죽는데.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하나 빠지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죠. 던졌습니다. 다 던졌어요.
왜 이야기 안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있는 사람 우르르 다 던지면 곤란합니다. 뭐 그래요. 결론적으로 어저께 추가 매수한 것도 플러스 내고 다 던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먹을 거 두 번으로 먹은 거예요. 두 번. 어저께 하루만. 아, 선풍기 꺼야 되겠다. 선풍기 틀어놓고 있거든요. 아, 추워서 안 되겠다. 지금 11월 24일인데 선풍기 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풍기. 1년 내내 틀고 살아요. 모니터가 쫙 있기 때문에 열나요, 열나. 야, 네이버 카카오 갈 때 됐다. 이거 퍼펙트하게 맞춰내는 것까지, 유니슨 갈 때 됐다. 이거 맞춰내는 것까지 참 좋았는데, 시제니까 이거 젤을 뿌리네. 아.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시즌 좋은 회사랍니다. 많이 오른 건 맞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야, 근데 이 스트레이트로 지금 시즌이 빠진 걸 보면요. 여기 30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빠졌거든요. 30% 넘게 빠진 거 아닙니까? 33%가 빠졌거든.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거 백신 개발 소식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지 이거 뭐 박살나네. 7%가 뭐야 하루 만에. 자, 코스피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살짝 눌려주다 다시 재반등 시도 나옵니다. 미국 선물이 양호합니다. 미국 선물 양호해요. 삼성전자는 67,000원 깨지기 전까지 더 홀딩. 우석이 삼성전자 67,000원 깨지기 전까지 더 홀딩. 자,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기사 워낙 잘 가던 상황에서 파란불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져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나와가지고 좀 그죠? 그래 보이는데 지수는 0.28밖에 안 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자, 외국인이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시제니가 보면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볼래요?
기관이 최근에 사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던지면서 밑으로 꼬꾸라졌으면 아이고야 싶은데 사지도 않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관에 외국인 사들어오는 거 보고 추세가 아직까지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이거 낙폭과대라고 이거 따라 들어가 이거 반등 먹을 거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뭐 때문에? 기관에 외국인 사들어오니까 같이 한번 살짝 발 담궈봤습니다. 그럼 쟤들이 그죠? 최근에 한 5-6일 들어왔던 애들이 밑으로 더 꼬꾸라지는 거 용인할까요? 그죠? 용인할까요? 단타 세력이라 한다 한들 그죠? 단가가 22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적당히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뜬금없이 빠져요. 혼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피는 신고가 갱신하면서 외국인 계속 매수 들어옵니다. 1559억 매수 들어오고요. 선물을 오늘 한 3000계약으로 좀 강하게 매도하는데도 시장은 코스피는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던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려는 애들한테 지수가 안 빠지죠. 던지는데 그냥 살려는 애들한테 슬슬 던져준다. 누구? 기관과 개인. 그죠? 선물 한번 볼까요? 개인이 매도 연락이 들어와 있죠. 최근에 손절 물량일 겁니다. 그죠? 알았어. 살려고 손절하려고 알았어. 이러고 살짝 대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던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일단 반등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수 전환하면서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무너졌던 여기 자리가 저항으로 역할할 겁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올라오느냐가 코스닥이 다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반등하는지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지금 끊지만 생방송은 또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페 링크 있습니다. 최근에 수익 아주 잘 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챙겨보시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